돈을 내려고 해. 맞아, 근데 맞아. 이제 여행을 갈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이 내야 된다고 그치, 생각을 그치, 했어. 그치.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많이 내는 걸로 하자라고 했어. 그랬는데 내가 지니까 자꾸 가위바위보를 다시 하자는 거야.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내니까. 큰 사람이다, 그래서, 큰 사람이다. 그래서 결국 내가 10만 원, 지민 언니가 50만 원, 신영 언니가 1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그걸로 여행을 가게 됐어. 근데 내가 총무였거든. 근데 맞아, 내가 총무였어. 내가 돈을 내려고 하는데 신영 언니가 계속 언니가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. 분명히 이거는 룰인데 우리가 약속을 한 건데 그치, 언니가 자꾸 내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니 왜 돈을 언니가 내냐고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됐어. 지민이는 뭐야? 지민이 가운데 지민이는 사는 낼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어. 설현이가 갖고 있는 게 공금이었어. 공금이었어.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설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당연히 계산을 하기로 했는데 자꾸 보니까 사비로. 자꾸 카드를 자꾸 긁는 거야. 우리 돈이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온 게 있는데. 설현이도 이제 그런 게 기분 나쁜 거지. 아니 이 언니가 난 올해 내가 지금 500억인가 600억을 벌었는데 지금. 뭐 장난감. 근데 설현아 5만 원짜리 장난감 알아야 산다고. 돼. 운동했던 사람들은 절대 후배가 못 사게. 아, 그거 맞아. 유도 3년을 했는데. 3년을 했는데. 그럼. 아니 근데 설현이 마음이 이쁘네. 너무 언니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주고 맛있는 걸 먹어도 언니가 맨날 계산하고 부모님 생신 때도 꽃을 보내주고 막 명절에는 떡을 보내주고 진짜 정이 많아. 계속 많이 챙겨줘. 우리가 맨날 음식 먹고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X. B, X 이렇게. 아니 신영이한테 들어보자. 왜 그래? 응? 뭐 유도를 잘한 것도 아닌데. 진짜. 야 시작됐다. 미나야 넌 늪에 빠진 거 아니야? 왜? 왜? 와. 아니 왜 설현을 무시하는 거야?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얘들 고생도 사실 너무 많이 하고. 넌 고생 안 했니? 넌 고생 안 했어? 나는 엄청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한 거를 아니까 그 나이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다 해주고 싶은 거지. 언니의 마음이고 설현이는 나랑 띠동갑이야. 아, 설현이. 아,